자, 안녕하세요. 아직 밥을 먹진 않고요. 수영장 왔으면은 발에라도 이렇게 좀 적셔야 되잖아요. 발 좀 적시고 가도록 할게요. 아, 맞다. 여기 옷 벗고 가야 된다. 치킨장도 있고. 이거 카메라 달잖아. 자, 이제 물놀이 하러 갑시다. 빨리 물놀이 하고 밥 먹어야 돼. 얼른, 야, 나 빨리 물놀이 하고 싶어. 근데 보시면은 여기는 실내인데, 야, 물 따뜻해. 근데 일단 물 되게 따뜻해요. 생각보다 실내인데. 근데 생각보다 여기 되게 따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운 게 아니라 좀 미적지근한? 아, 나 너무 좋아. 물놀이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 일단 수영장에 와봤는데, 어차피야 옷 입고 들어가도 괜찮아요. 님들 저 처음 와봐요. 진영아, 들어올래? 싫어? 아, 좋다. 그 밥 먹기 전에는 좀 이렇게 물에서 놀아야지 좋거든요. 아, 근데 님들 좋은 데는 여기 말고 옆에도 있으니까 한번 다른 데 뭐가 있나 한번 옆쪽으로 가볼게요. 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유아풀이래요. 야, 겁나 따뜻해. 근데 이거, 아, 야, 아, 근데 여기 진짜 따뜻해요. 아, 아, 진영아, 진짜 따뜻하다. 아, 근데 여기는 뭔가 애기들이랑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은 게, 애기들 지금 막 피부 갖고 놀아요. 아, 오빠 저 다이어트 2일차인데 이건 해줘요. 수영이 다이어트 효과 좋아요. 이런데 와봐요. 숙소 어떻게야? 그래도 노는 게 은근히 칼로리 소비가 많다니까. 그리고 겨울인데도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데 춥지가 않아요. 이 안에는 따뜻해요. 아, 폭포 한번 맞아야 되나? 아, 한 맞자. 저기 뭐 있어? 여기 보시면은 11시부터 8시까지 하거든요. 근데 점검 시간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고 하니까 시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놀고 싶다, 여기서. 뭐냐? 레인보우 스트림이라는 데인가 봐요. 아까랑 여기는 좀, 여기 가. 봐. 근데 지금 여기 훌렁거리는 거 봐요. 여기 파도 풀이 있네. 아, 저기 보시면 끝에까지 파도가 되게. 밥 먹기 전 마지막 실현의 장소가 왔어요. 님들, 저 여기 좀만 놀아도 돼요? 아, 놀아도 돼? 잠깐만. 님들, 나 마이크 좀 놓고 갔다 올게. 여기 되게 따뜻해요. 아빠. 근데 이거 코 조심하셔. 딴 데 가자. 내가 여기 무섭다. 와. 근데 여기 물이 생각보다 많이 따뜻하고요. 저 이거 한 번만 마셔볼게요. 물. 근데 이게 뒤통수를 때려버리니까 그냥 앞으로 나와.
아, 나 이걸 넣은 거 아닌데. 근데 여기 이 밑에 쪽에 또 커피랑 음료랑 핫도그 파는 데가 있거든요. 저는 간단하게 아메리카노 하나 들고 갈게요. 겨울에 가면 좋긴 좋은데 추워. 님들 지금 겨울이에요. 근데 안에는 춥지가 않아요. 여기요. 저 아메리카노 하나만. 차가운 걸로 드실래요? 제가 오늘 되게 짧게 놀았는데 이런 데서 많이 놀면 배고프거든요. 그럴 때 위에 있고 여기 밑에도 먹을 간단하게 있고 스낵도 있고 하니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에 이런 것도 있네. 지영아 이거 봐봐. 근데 안에 이런 것도 있어요. 막 안에서 막 징글징글 노는 거. 막 이런 거 하고 놀고 싶다. 안에가 밖에는 되게 추운데 안쪽은 춥진 않아요. 그냥 시원한 정도? 네, 오늘 일단 메뉴 뭐 간단하게 시켰고 핫도그 두 개랑 뭐 햄버거 세트 하나랑 여기는 돈코츠냉면, 돈가스, 이거는 또 순두부 정식, 여기는 또 턱갈비 하이라이스. 저는 그 카레보다 하이라이스를 더 좋아하거든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먹기 전에 일단 뜨끈한 국물로. 님들 여기 진짜 춥지 않아요. 밖에는 되게 추운데 저 이렇게 입고 있는데도 그냥 춥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미소야 돈까스라 이거는 돈카츠 찍어 먹는 소스네요. 아. 음식이 정말 제일 맛있을 때는 방금 만들었을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 안 진하고 괜찮다, 소스. 좀만 부어 먹을게. 맛있겠죠? 그래서 일단 물에서 좀 놀고 퍽이 졌을 때 딱 먹으면 정말 좋으니까. 부드럽다. 이런데 고기 원래 좀 질긴 게 많아서 저도 좀 반신반의하면서 시키긴 했는데 떡갈비 부드러워. 이건 순두부 석갈비. 그리고 제가 처음에 방송할 때마다 카페가 좀 많이 빠지니까 매장 터지고 주변 쪽만 좀 안 좋은 것만 좀 이해해주세요. 아, 음식은 이렇게 먹어야죠. 그 막 앞에다 다 깔아놓고. 부드럽다 이것도. 근데 정말로 물에서 놀다 나와서 그런가 훨씬 맛있고요. 방금 만들어서 더 맛있어요. 아, 이거 봐, 이거 돈코츠 라멘. 이거 위에 막 고기 있고, 면도 이거는 생면이고, 위에 숙주도 올라가 있고요. 아. 와. 와. 근데 여기 오시면은 이런 것도 좋은데 일단 국물이 있는 것도 한번 드셔봐요. 와.
우리가 여름에 바다 가면 그때가 컵라면이 제일 맛있거든요. 같은 이유 같아요. 뭐지? 이거 뉴욕 핫도그. 근데 정말 오늘 여기 왔는데 리조트도 너무 이뻐요. 되게 심플하다는 느낌보다 가족끼리면 진짜 좋을 만한 그런 웅장하고. 와, 이거 주먹밥인데 이거는 여기 라면이랑 같이 나와요. 아, 단무지, 깨, 깻, 그 김. 그냥 맛있는 주먹밥 있죠. 엄마가 옛날에 싸주시던 딱 그 기본적인 주먹밥 맛 나요. 순두부. 순두부를 고른 이유는 어떤 장소를 가든 순두부는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죠. 자, 실패하지 않는다. 순두부는. 이번에는 맘스 터치도 있는데 맘스 터치 중에 호불호가 거의 안 갈린다는. 연인들끼리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맘스 터치 드실 때 이렇게 먹으면은 입에 막 묻어요. 이 상태에서 닦으면 돼요. 이렇게. 참 쉽죠? 자, 이제 그러면은 저기 보시면 아까 젤라또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달라고 한 거는 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제가 더 움직일 수 없는 관계로 막내한테 부탁 좀 할게요. 막내야, 가서 젤라또랑 젤라또 쉐이크 있거든? 네가 먹고 싶은 걸로 놔줘. 어우, 리조또 왔다. 나 젤라또 처음 먹어봐. 일단 젤라또는 쫄깃쫄깃한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막내, 젤라또 무슨 맛이야? 체리 맛이 같고요. 그다음에 프랭크나 그다음에 요거트는 요거트. 요거는 체리 맛. 막내, 너 나 체리 안 좋아하는 거 알지? 너 조진이 형한테 배웠지? 병 주고 약 주고. 근데 체리인데 뭔가 좀 요거트 맛 나요. 진짜 오늘 전체적으로 먹는 게 좀 뜨끈뜨끈한 건데 찬 거 먹으니까 너무 좋다. 스푼이 굉장히 작아 보여요. 그쵸? 저도 같은 생각이긴 했어요. 이 정도는 써줘야지 좀 이렇게. 근데 이거 젤라또는 작은 스푼으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젤라또 쉐이크래요. 보시면 뭐 딸기 뭐 있는 것 같고 밑에 아이스크림 같이 스푼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쉐이크긴 한데 또 퍼먹을게 그냥. 수저는 진짜 크면 클수록 좋은 것 같아요. 입에 들어가기 적당히만 크면은.
뭐야 이거. 원래 요거트는 음미하면서 먹어야지 맛있어요. 크게 먹어도 맛있어. 근데 여기 속초 하나 설악 워터피아 오시면요, 겨울이지만 실내는 따뜻한 이렇게 풀장도 있고 애기들이랑 같이 놀 수 있는 데도 있고요, 파도가 치는 데도 있고 막 이렇게 물 떨어지는 데도 있고 기구도 조금 있고요. 되게 아기자기하게 이것저것 있을 거 다 있어요. 그리고 물질하고 오시면은 배고프잖아요. 또 이런데 저같이 먹으러 온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오셔서 재밌게 노시고 맛있게 드시고 또 옆에 리조트 되게 넓고 편하니까 편하게 쉬시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학이라 3월달까지 뭐 두 달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이제 가족분들이랑 한번 와봐요. 오늘도 맛있게 잘 놀고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잘 쉬겠습니다. 안녕. 속초를 놀러 오세요. 이게 부채살이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거 드려야지. 이게 뭐 알겠다 할 때. 덕분에 나도 맛있게 먹고 가요.